오늘 제가 이틀 동안 만들어 온 케이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딸기 케이크인데요. 네, 여기 지금 체크 쿠키 들어있고요. 또 초코 케이크, 그리고 초코, 체크 쿠키, 그리고 딸기, 그리고 빨간색이 딸기고요. 여기 이게 마가리트예요. 그리고 이건 떡볶이예요. 이 통은요, 제가 친구한테 택배로 보내서 왔어요, 이게. 그리고 떡볶이는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 와플인데요. 와플 되게 맛있게 나왔죠? 이거 지금 하늘색은 톡톡 튀는 맛이고 이건 그냥 바닐라 맛이에요. 이건 초코 시럽 해놓은 거고요. 이건 포도예요. 이거는요, 핫케이크인데 위에 이거 버터 그리고 핫케이크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요, 초코와 바닐라밖에 없어요. 봐봐요. 이거 위에 이거 초코 시럽 해놨고요. 안에도 초콜릿, 밖에는 또 다시 하얀색이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번에는 이것도 초코와 바닐라인데 예쁘게 돼서 여기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리본 같아서 예뻐요. 이거는 오레온 케이크예요. 조금 뚱뚱하게 됐어요. 위에 이렇게 이거 토핑도 썼고요. 이번엔 과일 케이크인데 여기 뒤에 있는 건 레몬, 옆에 있는 건 포도, 안에 있는 거는 오렌지, 옆에 있는 거는요 딸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키위로 만들었고 이 초콜릿은 초코 시럽으로 했습니다. 이건 녹차 케이크예요. 이거는 나뭇잎이고 이거 동그란 건 제가 했습니다. 초코 시럽도 다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 것일 거예요. 와플인데 딸기 와플. 근데 여기 오렌지 있고 또 옆에는 초코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또 초코 시럽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쿠키. 이거는요 다음에 제가 다시 만들 건 아니고요. 케이크 이렇게 생크림 발라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다시 올려볼게요. 이건 아이스크림이에요. 쟁반도 제가 그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몬드 치즈케이크인데 초코 위에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주었었고요. 네, 이건 푸딩이에요. 이거 쟁반도 제 친구가 택배로 보내주었고요. 이거 옆에 위에 있는 것도 초코인데 옆에를 막아놓았어요. 초코로 막아놨고요. 네, 이거는요 라임. 위에 있는 게 라임이고요. 아래 있는 건 또 초콜릿. 네, 초콜릿이 제가 조금 많이 썼는데 제가 초콜릿 좋아해서요. 바깥에는요 핑크인데 잘 안 보이죠? 너무 연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밖에가 좀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네, 이거 밖에는 딸기로 했고요. 이것도 초코해서 이렇게 딸기로 올려보았습니다. 아 맞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바닐라예요. 네, 이거 마지막은 냄비인데 제가 쓰지 않고 놔뒀던 거예요. 친구가 이것도 같이 택배로 보내준 거고요. 네, 이제 이상 토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